전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비롯한 많은 어른들로부터 열심히 갈고 닦아 훌륭한 기량을 갖는다면 잘 살게 된다고 배웠고, 또 일하면서 어려움을 맞거나 힘겨운 상황에서도 노력하고 성취하며 제 개인적 성공을 이룩하고자 지금까지 노력해왔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을 오가며 배웠고, 또 유럽에서 일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되어야 비로소 내가 소망하는 그 성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세계경제포럼이라는 세계국제질서 어젠다를 선도하는 그 국제기구의 안정된 위치를 한 점 주저없이 버리고 한국의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한 점 지금도 후회 없습니다. 내가 이 젊음을 불태워 대한민국을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국가로 이루겠다는 마음 아직도 변함없습니다. 청년 글로벌 경제 전문가로서 19대 국회의원이 되었고, 또 강동구에 당협위원장직을 맡아 국회의원 공천도 받았습니다. 꿈과 같은 행운이었고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그 극적인 순간을 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아내와 100일 된 아들을 데리고 천호동에 우리의 보금자리를 꾸렸고, 또 최선을 다해 우리 국민들을 만난다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확신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 정치는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패거리 정치는 극에 달해 우리 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가득했고 우린 외면받았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면서도 탄핵을 막지 못했고, 개인적인 득실에 따라 우리 정치가 춤을 췄습니다. 저는 낙선의 고배를 마셨고 당은 깨어지고, 젊은 사람이 왜 적폐 정당에 남아있느냐 손가락질했지만, 전 부모가 잘못했다고 기둥뿌리 뽑아나간 아들이 될 수 없다며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청년들이 모두 저희 한국당으로부터 돌아설 때, 역설적으로 저는 자유한국당의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했습니다. 모두가 물었습니다. 넌 어느 쪽과 친하냐? 그 말은 한국 정치를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전 친박도 비박도 아닌 혼자서 작지만 강한 정치인이 되겠노라 다짐했고, 자유한국당의 청년 최고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 중에 자신의 직업에서 성공하고 퇴직 후에 명예직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40대인 저에게는 정치란 피 끓는 소명이고 절박함입니다. 절박해 보이지 않는다고요? 절박함이 없으면 절박한 국민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소명이라 느끼지 못하면 위정자의 한마디는 메아릴 뿐이고 괴변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를 지내며 더 절박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가, 우리의 경제의 절박함이 바로 우리 집 안방까지, 아니 제 턱 밑까지 와 있음을 느낍니다. 정치가 멀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그 영향은 바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의 자식들과 험한 후대에 왜 나라가 이 지경으로 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는 그 울부짖음이 원망으로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과 바로 함께 나라를 구하고 싶다는 마음에 매일 아침 눈을 뜨고 급한 마음을 다잡습니다. 바로 여기, 바로 오늘, 그리고 내가 반드시 여러분과 이 절박함을 해결해야 한다는, 어찌 보면 만화에 나오는 슈퍼 히어로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강동의 부드럽지만 강한, 겸손하지만 자신 있는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작지만 큰 히어로 이재영입니다.